네, 유럽은 지금 한창 스키 시즌인데도 문을 닫는 스키장이 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기온이 너무 오른 탓인데 인공 눈을 만들지도 못할 정도입니다. 유영선 월드리포터입니다. 누런 흙위로 돌무더기만 보입니다. 마치 황무지 같은 이곳은 스위스의 한 스키장이었던 곳입니다. 하지만 올해는 기후변화로 문을 닫았고 65개 슬로프는 방치되고 있습니다. 알프스 산맥은 기후변화로 눈이 녹자 지표면이 더 많은 열을 받아들일 수 있게 돼 기온이 더 빠르게 오르는 악순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곳의 지구온난화 속도는 세계 평균의 2배 이상입니다. 1990년부터 2020년까지의 1월 평균 기온보다 섭씨 2도 이상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즌이 한창인데도 스키장들은 줄 폐업하고 있습니다. On skierait pas en février, hein. Et l'an dernier, les vacances, la saison s'est interrompue en plein mois de février. Il y a déjà des stations qui ont renoncé au ski, hein, en moyenne montagne, et c'est vrai que c'est pour ces régions-là, l'impact, il est évident, hein. 이탈리아의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이탈리아를 가로지르는 아펜니노 산맥에 있는 스키장들은 알프스보다 고도와 위도가 낮기 때문입니다. 눈 가뭄도 심각해 이번 겨울 적설량은 평균치보다 45% 적었습니다. 기온이 너무 높다 보니 인공 눈을 만드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Trasformare l'acqua in neve necessita quantomeno una temperatura prossima agli 0 gradi. Immaginate che la settimana scorsa noi avevamo 12 gradi. 유럽 연구진에 따르면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섭씨 2도 높아질 경우 유럽 28개국 스키장 중 절반이 4도 높아지면 98%가 눈 부족에 시달리게 됩니다. 고도 1800m에서 2000m에 있는 스키장들은 슬로프 운영을 포기해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잇따른 스키장 폐쇄는 관련 산업과 지역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월드뉴스 유영선입니다.